살며 사랑하며 게이트키퍼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문장, 문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겠습니다. 문지기가 된다는 것은 겸손하고 성실한 섬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이 그런 뜻이죠. 그러나 게이트키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자기 권한을 남용 또는 악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게이트키퍼 역할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자기를 통해서만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가 대표자요, 또 책임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설령 좋은 일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자기의 동의를 받지 않고 또 자기를 통하지 않는 것이면 불쾌해하고 또 제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기가 역할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만남, 유익한 일들이 진행되어 가면 그것으로 좋게 생각하면 되는데 게이트키퍼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역할, 자기의 승인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자기의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이루어지면 좋은 일이라, 또 나를 통하지 않고라도 좋은 일이 이루어지면 그 또한 좋은 일이라, 이런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사람들은 본질에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가로막고 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때문에 좋은 일도 진행될 수 없으며 또 비본질적인 이슈 때문에 생명의 일들이 눌리고 중단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일, 생명의 일들을 진작할 수 있다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밖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에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 또한 주의 사람이라 라고 할 것입니다. 살며 사랑하며. 지금까지 정기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CN 인터넷 라디오 방송.